남은 시간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역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 좀 해볼까요? 네, 오늘 시장의 하락은 최근의 시장 하락과는 좀 다른 좀 확실한 좀 원인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가 있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,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시총 1, 2, 3위 종목들이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고요. 기존의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선물 중심에서의 외도적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선물 쪽에서의 매도보다는 선물 중심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좀 두드러졌다라면 오늘은 현선물 모두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, 이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4분기 실적 시즌에서 대형주들의 실적 예상치가 하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 전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좀 대형주들의 흔들림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피 지수 2500선까지 좀 열어놓고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중소형 종목들의 나름대로 좀 테마나 뉴스가 있는 종목들은 탄력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뭐 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종목별에 있어서 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정책주라든가 이런 테마성 이슈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서의 중소형 테마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구성하시고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 시장의 좀 확실한 좀 반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이번 주 발표 있을 CPI 지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상치에 좀 부합 하거나 또는 하회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기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약세를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마무리 전략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좋은 전략도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